사고는 안 났답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한문철 TV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올림픽 대교네요. 한강에 있는 올림픽 대교에서 자 공각차가 가고 있는데요. 택시 보세요. 택시.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한번. 택시가 대각선으로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쑥 들어오네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잠깐 튀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튀죠? 네. 여기 영상이 두 개로 나뉘어서 온 걸 제가 저렇게 저희 지금 보고 합치다 보니까 살짝 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택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택시가 저기서 원래는 택시가 들어와서 쭉 가야죠. 앞으로 쭉 가다가 탄력부인데 여기까지 들어와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죠. 한 칸 한 칸 들어와야 되는데 택시 들어오는 폭을 보니까 지금 요 차를 요 앞에 차보다 먼저 가려고 오는 거죠. 근데 마땅치 않죠. 또 앞차도 물고 있으니까 이럴 때 택시가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택시가 폼을 보니까요. 그래서 속도를 줄였답니다. 네. 택시가 미안하다고 깜빡깜빡하면서 가는데요. 블박차가 속도 안 줄였으면 사고 날 뻔했죠. 저렇게 옆에서 들어오는 차가 칼치기로 깜빡이 없이 들어오더라도 앞에 상황을 봐서 저 차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내가 미리 대비해서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이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볼까요? 사고는 아닙니다. 한문철 TV 열심히 시청 덕분에 사고를 피한 영상입니다. 올림픽대교를 진입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쪽에서 올림픽대교로 깜빡이도 안 켜고 진입한 택시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택시가 당연히 3차로 진행하겠지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 텐데 순간 방송에서 본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저 택시 방향과 속도를 보니까 2차로까지 밀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살짝 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택시는 깜빡이도 없이 2차선까지 밀고 들어왔고요. 자기도 놀랐는지 나중에 비상등 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표시했습니다. 변호사님 방송 덕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고를 피하고 저는 일상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중 한문철 TV는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유익하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럴 때 저 택시가 당연히 여기서 택시가 여기서 이쪽 좀 더 가야죠. 더 가다가 3차로까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폼을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택시 봐라. 그러면 요 앞에 차가 있어서 이 택시 속도로 봐서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2차로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줬으니까 그렇지 속도를 같이 냈으면 택시랑 부딪힐 뻔했죠. 택시가 비상등 켜고 깜빡깜빡 하면서 가고요. 그렇습니다. 한문철 TV는 간접 경험입니다. 저럴 때 저런 사고가 난다. 깜빡이 안 켜고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 그 차가 당연히 잘못했죠. 그러나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렇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택시가 무리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내 눈에 보이니까 보이면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대 0 받아봤자 뭐예요? 내가 죽으면 100대 0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0대 0보다는 저런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 택시가 들어올지도 몰라. 거기에 대비하는 거. 그래서 사고 당하지 말자. 사고 내는 사람들은 사고를 내요. 한문철 TV 아무리 많이 내도 사고를 냅니다. 근데 사고 당하지 말자. 이게 한문철 TV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유튜브 방송 중에서 제일 유익한 방송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